오늘은 이 사연을 저희가 이렇게 보셨어요? 편지가 그러니까요. 왔어요, 야, 부산시 편지가. 사구에서 우리 주연희님이 사연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네네. 사연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목이 친구들아 보고 싶다 하셨는데요. 64년 전, 64년 전이면 까마득합니다. 네. 오, 야. 64년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꿉 친구들에게 늦었지만 얼굴이라도 볼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부산 성북초등학교 제9회 졸업생 소꿉 친구들아, 지금은 어디에서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? 특히 6년 동안 개근상 받은 남자친구가 궁금하구나. 또 글씨를 예쁘게 썼기에 매일 집에 학교 하기 전에 칠판에 빼곡하게 다음날 문제풀이를 써놓았던 이종순. 그 시절 집에 풍금이 있었고, 친구 아버지가 꽤나 잘 나가는 부유한 집안의 박창수. 그 다음 또 우리 송비 씨가 읽어주세요. 범일동. 자유시장에서. 자, 자유시장에서 이 비단장사 왕서방 비단장사를 하시는 부모와 부잣집의 친구 강도순 친구 아빠가 요즘으로 치면 카센터를 하셨을 이 친구 친구. 심해목. 학교가 끝나면 친구 집앞 넓은 도로에서 친구와 같이 배구를 했던 우리 윤균옥, 윤균차. 형제인가 봐요, 여기는. 자, 딸 부잣집의 막내 동생이 남자아이라서 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구필남. 야,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. 자, 그러게요. 구필남 동생, 또그 홍모. 홍모, 또 전경자, 또 권전자, 또 하동철. 야,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, 얼굴도 가물가물 아리송하지만 이 보고 싶다 친구들아. 자, 졸업 때 담임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은 구본덕 선생님. 이 구본덕 선생님 남동생이 우리와 같은 이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굉장히 친구들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사연을 우리 저 주연희님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진필로 이렇게 탁 네.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야, 우리 보내주셨어요. 주연이 어머님이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름을 다 아니, 기억해요. 초등학교 친구 하나라도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? 저요? 있긴 있죠. 있어요? 예. 네. 근데 저는 성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. 이름만.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요? 와. 야, 우리 어머님 대단하시다. 야, 뭐를 했는지가 다 기억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게, 예. 글씨 잘 썼고, 풍금이 있었고, 집에. 네. 야, 어머니 대단하시다. 근데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안 떠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계속. 왜냐면, 그 친구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면서 소통이, 소통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. 뭐 최근에 끊겼거나, 같아요. 그렇죠. 야, 혹시 이 프로 보시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름 중에, 내가 주연이랑 친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처가 있어요. 우리 주연이 어머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연락처 알려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서로 또 친구들하고 보고 싶다 하니까 만나가지고 수다도 좀 떨고, 그러니까요. 그런 좋은 시간 갖기를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좀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누자고요, 어머니. 그래요, 그래요. 아우, 아이고, 연락 한 사연.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네요. 야, 사연이 너무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. 왜냐면, 그러니까요. 그동안에 사연을 보내오시면 다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, 오거나. 진필로, 손필로 쓰시는 게 없는데, 없는데. 이런 거 보면 정이 가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아이고, 어머님 고맙습니다. 어머님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이걸로 보내셨네요. 그랬나 봐요. 이거 우리가 이제 보관해요, 잘. 네, 그럼요. 갑으로 좀 나중에 해놓으세요. 복지TV 갑으로 저희가 잘 보관하겠습니다. 네. 네.